조선 철종 무렵 연안 어느 동네에 박시성을 가진 건달 선비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박씨는 황해도 평산골에 원자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을 박매한 값이 비싸 사는 사람이 없어 오랫동안 비어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박씨는 그 자리가 무척 탐이 났지만 가지고 있는 돈은 턱없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러다 외상으로라도 자리를 사야겠다고 결심하고 그나마 있는 집과 밭을 다 팔아 노자를 장만하여 벼슬을 사러 길을 나섰습니다. 한참을 걸어가다 어느 산모퉁이에서 잠시 쉬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어떤 사람이 오더니 공방대를 내밀며 담뱃불을 청했습니다. 박씨가 불을 붙여주며 그자의 행색을 살펴보니 아무래도 남의 집 종녀석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행동이 건방지자 매우 괘씸하게 여겨졌습니다. 박씨는 퉁명스럽게 그가 어디 사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나요? 나는 산에 살고 있소. 산은 산인데 평평한 골이요. 평산골에 산단 말이군. 무슨 업에 종사하시오? 굉장한 업이지요. 아무나 못하는 업이외다. 박씨가 그런 업도 있냐고 묻자 산에는 알아맞혀 보라고 하며 위는 둥그렇고 평평하며 아래는 뾰족한 것을 가지고 벌어먹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더니 인사도 없이 휘휘 팔을 내두르며 가버렸습니다. 박씨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원님 행차 때 일산을 들고 따라다니는 일산바지가 틀림없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놈의 무례한 행동이 더욱 괘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박씨는 자기가 평산골 원님이 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벼르며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세도가 당당한 김정승 집에 도착하여 벼슬을 사려고 하니 외상이라고 맞돈으로 사는 것보다 몇 배는 더 비싸게 요구하였습니다.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고 벼슬에 눈이 어두워진 박씨는 뒷일은 생각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벼슬을 샀습니다. 외상값을 약속한 기일 안에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목숨을 대신 바치라는 서약도 박씨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박씨는 하루아침에 평산골 원님이 되어 거들럭거리며 부임을 했습니다. 이튿날 박씨는 별렀던 대로 일산바지를 불러 괜한 트집을 잡아 곤장을 치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원님으로 부임해 별다르게 하는 일도 없이 시간이 흐르고 어느새 외상값을 갚을 달이 다가왔습니다. 박씨는 허둥지둥 육방관속들을 모아놓고 평산골 관내에서 돈을 긁어모을 방책을 모의했습니다. 그러나 이구동성으로 구관사또가 어찌나 갈퀴질을 했는지 고을에 남아있는 돈이 없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박씨는 사또로 부임만 하면 그만한 돈쯤이야 충분히 모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 꿈이 산산이 깨져버렸습니다. 이대로 있다간 꼼짝없이 죽게 될 판이라 박씨는 머리칼이 곤두서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이방이 다가와 나직한 목소리로 옥에 갇힌 일산바지가 지략이 대단하니 그를 불러 방안을 물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하였습니다. 박씨는 조용히 일산바지를 불러 어르고 달래며 자네의 공은 잊지 않을 테니 도와달라고 하였습니다. 일산바지는 한참 생각을 하더니 밤이 되면 농부로 변복을 한 후 자기 집으로 찾아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날 밤 박씨는 농부 차림을 하고 일산바진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일산바진은 기다렸다는 듯이 마중 나오더니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따라오라는 손짓을 하고는 어디론지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걸어 어느 동네에 도착한 일산바진은 그곳에서 가장 큰 집을 찾아가 사방을 한번 둘러보더니 담을 훌쩍 뛰어넘었고 박씨도 그를 따라 담을 넘어갔습니다. 일산바지는 그 집 광으로 살금살금 들어가 큰 자루에 쌀을 한가득 퍼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영문을 몰라 멍하니 서서 바라보고 있는 박씨의 등에 쌀자루를 지어주고 끈으로 쌀자루와 박씨의 몸을 같이 감았습니다. 박씨는 쌀 몇 말로 돈이 되겠냐고 조용히 묻자 일산바지는 보고만 있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또리에 있던 동이를 마당에 힘껏 집어던지더니 도둑이야 하고 소리를 지르고 쏜살같이 담을 뛰어넘어 달아나버렸습니다. 집안이 발칵 뒤집혀
하인들이 횃불을 들고 뛰어나왔고 박씨는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려 했으나 쌀자루까지 짊어진 몸은 꿈쩍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인들은 박씨를 보자마자 흠씬 두들겨 패고는 가죽포대에 잡아넣고 기둥에 묶어버렸습니다. 반죽음이 된 박씨의 귀에 주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도둑놈을 내일 가죽포대채로 관아에 바쳐라! 그때 그 집에 가묘가 있는 뒷산에 불길이 솟았고 집안 식구들은 놀라 모두 뒷산으로 달려가 집에 남은 사람은 기운도 못 쓰고 누워있는 팔순 노모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산바지가 번개같이 나타나더니 뒷방에 있는 노모를 들쳐업고 와서 가죽포대에 있는 박씨를 끌어내고 대신 노모를 포대 안에 넣어 기둥에 묶어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박씨가 퉁퉁 부은 얼굴로 동원마루에 나와 있었는데 하인 몇 명이 가죽포대를 지고 와 자초지종을 설명하였습니다. 전날 맞은 몰매 때문에 몸도 제대로 추스르지 못하는 박씨는 냉큼 가죽포대를 풀어보라고 명하였습니다. 하인들이 의기양양해 하며 포대를 풀었는데 그 안에는 반쯤 정신이 나간 그 집 노모가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그만 아연실색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주인 댁 할머니를 도둑이라고 잡아오니 박씨는 해괴한 일이라며 호통쳤고 옆에 있던 일산바지는 팔순 노모를 도둑으로 몰아 관아에 바치는 것은 처음 보며 천하에 없는 불효자를 잡아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거들었습니다. 박씨는 불효자를 즉시 잡아 대령시키라고 추상같이 명하였습니다. 그 집 주인이 죄 없이 끌려와 신문을 당한 후 하옥되자 가족들은 가장을 살리기 위해 많은 재물을 들고 와 박씨에게 사정하였습니다. 그러자 박씨는 못 이기는 척하며 돈을 받은 후에 그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외상을 갚은 건달 선비는 정식으로 원님 자리에 앉아 한동안 평산골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조선 후기에는 양반족보뿐 아니라 관직매매가 성행하였고 이와 같이 그 당시 부패한 사회상을 반영하는 여러 가지 야담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